청와대가 이번 개각 때 야당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 성과를 위해서 이른바 협치내각 사실상의 연정 의사를 밝힌 셈인데요. 의도와 성사 전망을 남승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라면 야당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하는 협치 내각을 구성할 용의가 있다. 지방선거 승리로 집권 2기를 연 청와대가 야당과 함께 내각을 구성하는 연정 구상을 공식화했습니다. 협치의 폭과 속도에 따라 입각의 폭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 개각 규모가 커질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전남지사에 당선된 김영록 전 농식품부장관의 후임자는 이번 주 먼저 발표하되 나머지는 협치 내각을 꾸린다는 겁니다. 협치 대상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많이 열려 있다고 말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넘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까지도 장관직을 나눌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제는 국회 입법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청와대의 절박감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대연정 수준의 개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정 1순위로 꼽히는 민주평화당을 제외하면 여권과 차별화하고 있는 정의당이나 진정성이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보수 성향의 바른미래, 한국당 모두 연정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민주평화당에 정의당까지 참여한다면 안정적인 협치라는 성과는 있겠지만 과반 의석에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는 여전합니다. SBS 남승용입니다.